짜잔! 안녕하세요. 패션을 알려드리는 순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약간 어디로 가실지 고민하셨나요? 근데 가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셨을 텐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즈웨어 패션부터 트렌디한 코디까지 다양하게 준비한 바캉스룩 특집! 바캉스룩 특집 1탄으로 먼저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순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들로 바캉스룩을 완성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순몰에서 쭉 둘러보면서 바캉스룩에 가장 잘 어울릴만한 옷들 같이 보러 가실까요? 지금 순몰에 보면 진짜 여름여름한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요. 브랜드도 진짜 다양한데요. 수? 스위트 수? 비지트 인 뉴욕? UCLA? 그리고 에도!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천천히 쭉 둘러보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바캉스룩 하면 원피스니까 원피스부터 셀렉해볼게요. 원피스 카테고리에 오면 엄청 다양한 상품들이 보이는데 미니 원피스부터 약간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롱 원피스까지 다양합니다. 뭔가 이렇게 원피스는 예쁘면서 시원하게 휴가 떠나는 아침에 막 뭐 입을지 고민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원피스잖아요. 저는 우선 시원한 소재, 청량한 색감 옷을 찾아봐야겠어요.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 시어서커 소재가 뭔가 엄청 시원할 것 같고 이것도 장바구니 담아볼게요. 나시 원피스도 너무 시원할 것 같고 이거 원피스 그냥 단독으로도 입어도 예쁜데 이거 아시죠? 약간 청바지랑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담아보고 이렇게 하나씩 늘어난다. 예쁜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장바구니 터질 것 같은데요. 올 여름 이제 바캉스룩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여름하면 원피스 아니겠습니까? 완전 저는 이거는 소재부터 약간 색감까지 완전 여름 바캉스룩을 위한 옷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셀렉을 해봤어요. 어때요? 여름에는 시어서커만한 소재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원피스라서 통풍이 굉장히 잘 되고 소재 자체도 시어서커 소재다 보니까 되게 산뜻하고 기분 좋아지는 시원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색상은 블랙과 제가 입고 있는 블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뭔가 해변가를 이렇게 거니는 상상을 하다 보니까 블루가 더 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입고 바닷가 이렇게 살랑살랑 걷는 상상하시면 너무 예쁘죠? 또 보시면 허리라인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고 뒤쪽에 보시면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내 체형에 맞게끔 어떤 체형이든 상관없이 싹 라인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뱃살. 또 해변가 놀러가면 맛있는 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뱃살도 조금 가려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까지 있다는 거. 여기 소매에도 셔링이 잡혀있고 여기 앞쪽에도 셔링이 잡혀있으니까 러블리함이 얼마나? 두 배나 있다. 뭔가 여기에는 예쁜 밀짚모자가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제가 또 스퀘어넥을 되게 좋아하는데 스퀘어넥이다 보니까 목선도 되게 길어 보여요. 거기다가 요즘 비즈 목걸이가 또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여름에는 비즈 목걸이만큼 귀엽고 예쁜 목걸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키치한 느낌?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들로 이렇게 딱딱딱 매치를 해보니까 완벽한 바캉스룩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번 룩은 반팔 가디건과 오픈형 나시를 매칭해봤어요. 이거는 입자마자 약간 라탄백이랑 같이 매칭해야겠다 바로 생각이 들던 룩이거든요. 색감이나 전반적인 느낌이 라탄백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여름이라도 나시 입고 뭔가 실내 들어가려고 하면 에어컨 바람이나 추워질 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 근데 그럴 때 딱 들고 다니기 좋은 니트 가디건이에요.
바닷가를 걷거나 뭔가 분위기 있는 곳을 갈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벗어주시는데 살짝 좀 춥다, 오늘은 조금 걸쳐야겠다 하실 때는 함께 걸쳐주시고 가볍게 간단하게 가방에 넣어주시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죠? 이게 니트이긴 하지만 뭔가 더운 소재는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셨을 때 펀칭이 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도 솔솔 잘 통하고 뭔가 더운 소재라기보다는 여름 아우터로 제격인 느낌. 저는 이렇게 오픈형으로도 나왔는데 니트 가디건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투웨이 제품. 저는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올 때는 그냥 일반 나시에 이것만 단추만 싹 잠궈서 청바지랑 매칭했을 때 이렇게 데일리 룩으로도 매칭할 수 있는 완전 만능템이다. 저는 여기에다가 심플한 샌들을 매칭해봤어요. 뭔가 여름이면 구두나 운동화 이런 거 조금 잘 안 신게 되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은 것처럼 심플한 샌들로 매칭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앞에서 본 원피스가 뭔가 휴가철의 시작이라면 이제는 물놀이 다 끝나고 어디 맥주나 먹으러 갈까? 하는 그런 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애정 가는 룩이었거든요. 바닷가에서 놀다가 이제 뭔가 바닷가 앞으로 맥주를 먹으러 놀러 갈 거다 할 때 스윔웨어 위에 그냥 반바지 하나? 뱃살 같은 거 조금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그냥 대충 물기 이렇게 딱 닦고 그냥 위에 아우터 하나 이렇게 걸치고 간편하게 입고 나가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옷? 상의는 여름 무드 그 자체인 이름부터가 썸머 넷 니트예요. 그물 형태의 짜임이라가지고 뭔가 여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룩 아닌가요? 그물 니트는 뭔가 편안해 보여가지고 휴가룩으로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꿀템이더라고요. 뭔가 화이트 팬츠가 딱 붙는 바지면 입고 다닐 때마다 말려 올라가거나 뭔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는 핀턱으로 되어 있고 통이 생각보다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죠? 다리 더 얇아 보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뒤에 밴딩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뒷밴딩이 잡혀 있어서 내 체형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 가방은 편하게 많은 짐을 넣을 수 있는 보부상스트 가방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룩은 바캉스 갈 때 너무너무 활용하기 좋은 뭔가 수영장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입기 너무 좋은 룩으로 완성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특히 페이즐리 패턴이 유행인 거 아시죠? 셔츠형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바다나 이런 데 놀러 갈 때 갑자기 벗어야 된다 할 때 이렇게 벗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단추로 손쉽게 벗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허리를 살짝 라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섹시하게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셔츠형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뭘 좀 많이 먹었다, 나 맥주를 좀 많이 먹었다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풀러서 활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요거 팔찐즈 하셨죠? 이게 반다나인데 여기에다가 반다나를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안 쓸 때는 이렇게 팔에 돌돌돌 감아서 팔찌처럼 활용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나 조금 머리 젖었다, 정리하고 싶다,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싹 빼서 반다나 포인트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저는 약간 무심하면서 시크하게 이렇게 청바지, 와이드 팬츠로 매칭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시크하게 유니크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우포스 쪼리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뭔가 편안하면서도 바캉스도 되고 데일리 룩도 되는 그런 예쁜 룩으로 매칭해봤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자, 어떠셨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휴가철 코디법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센스 있고 편안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게끔 다 같이 트라이 트라이 해보자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서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2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